자, 지난 시간에도 슬라이드 톱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걸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 써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계를 보면 여기 색깔이 있습니다. 이런 색깔들. 이 색깔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자, 항상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풀려면 가까우세요. 반대편. 자, 여기 보면 오른쪽 락이 있습니다. 이걸 빼야지 올라가요. 됐죠? 빼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풀어줘야지. 자, 이걸 풀어줘야지 슬라이드입니다. 원래 이거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커팅이 아니고 원래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작동입니다. 다시 내가 다 썼다 잠가 주시고요. 눌러줍니다. 그래야지 기계가 안 움직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자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계 안 보시겠어요? 이쪽하고 이 호스하고 연결되어 있죠. 오토로 해놨죠. 이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킬 때만 집진기 역할한다고. 그래서 항상 스위치는 꽂아놓은 상태에서 오토로 해놓습니다. 만약에 청소할 때 메인에 있는 거 계속 돌아갑니다. 자, 오토로 하고 이거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 켜볼게요. 어때요? 여기에 레이저 그림 나오나요? 나오죠? 레이저가 두세 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와 레이저 사이에 톱날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선생님이 한번 이걸 켜볼게요. 자, 만약에 자른다는 거죠. 이거는 자르는 거. 자, 이쪽으로.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위치 보세요.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자른 거 잡고 왼손은 깍집니다. 기계하고 이거를 진 상태에서 손잡이 가까이 보세요. 원, 투, 쓰리. 다시 그냥 누르면 안 됩니다. 원, 투, 쓰리. 레이저가 완전 멈추고 나면 이걸 올리세요. 다시 내가 원, 투, 쓰리. 그냥 자 보세요. 이거를 그냥 내리지 말고 그냥 자 지금 이게 안된다지 안되면 이게 내려가지도 않아요. 자 안내려가죠. 원, 투 이걸 눌려야지만 내려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진짜 위험해요. 왜? 이 톱날이 해진다면 이게 튀어버려요. 거꾸로 튄다고. 따라서 원, 투, 쓰리. 멈추고 나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20cm를 200mm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거 자, 보세요. 치수를 체크합니다. 내가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 200 체크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직각자 이용해서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자, 이걸 내가 쓴다고 하면 당연히 톱날이 어느 정도 아닙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톱날이 이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쓰고자 하는 목표는 어디? 항상 이쪽으로 가요. 자, 뒤로 오세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건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 보이시죠? 레이저를 가지고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선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되었지. 너무 짧지.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눌립니다. 꽉 잡아줍니다. 딱 잡힌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잡고 여기를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제끼고 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자르는 겁니다. 이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옆으로 오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잘라내지 않고 홈을 딴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치수를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에 중간에 1cm만큼의 폭을 땁니다. 자,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홈을 딴다고 생각합시다. 그건 어떻게 하냐? 옆에 기계 한번 가보세요. 이쪽 한번 보세요. 이게 좋은 점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모양 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알죠? 직접. 여기 보시면 이거는 가운데 커팅이고 이건 홈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 제끼입니다. 더 이상 안 이럽니다. 여기서 내가 높이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 반대편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돌려줍니다. 내려가죠. 밑에 보시겠어요? 내려가죠. 자, 올라가죠. 이걸로 돌리면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홈도 딸 수 있습니다. 이 홈을 따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격자할 때 끼우는 거. 자,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 기계를 사용하고 나면, 아니 또는 사용하기 전에 여기 먼지를 다 쓰고 나면 다 자, 다 틀어주고 그 다음에 다 썼다 원, 투 체크해주죠. 그러면 락을 큽니다. 눌리고 이게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90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90도 자르든지 90도로 홈파는 거죠. 맞죠? 힌트 다시 얘기할게요. 락 거는 거, 잠그는 거. 이거는 자르는지 아니면 홈을 파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제 옆으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좀 쉬었다가. 그리고 항상 이 기계는 어떻게? 끝나고 나면 청소합니다. 만약에 시작을 한다? 잡은 상태에서, 눌린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풀어주고 올라가죠. 내가 원하는 거 자른다. 레이저가 안 켜지면 레이저 켜고 원하는 치수만큼 내가 쓰고자 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치수는 어디? 이쪽으로. 왜? 눈이 이렇게 바라보잖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전히 쓰고 나면 멈추고 나면 그때 올리죠.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치수 예를 들면 20cm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 20cm 체크했죠? 그 다음에 직각자를 무조건 껐습니다.
꺾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어떤 거? 이거다. 동그라미 치놓고 이게 200이죠. 그러면 톱날은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레이저를 보면서 맞춰봅니다.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자, 안쪽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맞춰봅니다. 이상 없으면 완전히 멈추고 난 다음에 올리고 실수가 뭔지 한번 확인하고 다 썼으면 사용을 다 했으면 털고 원, 투 레이저 끄고 잠그고 잠그고. 원래는 이 용도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뭘까요? 이거? 이거 왜 이게 있을까요? 45도, 30도, 내가 원하는 각도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절단기? 각도 절단기야. 각도 절단기.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할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보면 몰딩 처리할 때. 모서리에 45도 다 따져. 그래야지 딱 맞춰지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왜? 손가락 자르진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부재가 튀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대답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각도 절단기는 2인 1조가 해야 됩니다. 왜? 큰 무대가 있으면 한쪽이 잡아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나무는 휘어있거든. 그러니까 톱날이 끼일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잡아줘야 돼요.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높이 여기.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줄 겁니다. 수행평가, 첫 번째 수행평가. 2인 1조로 30cm 정확하게 30cm, 300mm를 1인당 4개 칩니다. 1인당 몇 개? 4개를 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1인당 2인 1조를 치죠. 창문 십자가 들어가 있는 창살대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창살을 30cm, 30cm에서 나중에는 홈까지 파는 거지. 정확하신데. 깊이까지 맞는지. 이해하시겠어요? 2인 1조에서 사람들 마스크 꼭 쓰시고, 안전, 또 안전. 아시겠습니까? 자, 질문 있는 사람. 미성아, 질문 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보빈 질문 있어? 다 할 수 있어. 자, 질문 있으면 이번 각도 설명, 각도 절단기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